예. 그, 자, 축타관 이제 마쳤어요. 그 축투 발판인데, 축타관의 얘기를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자, 이건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그 내부의 기본적인 구조적 특성,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손해가 나는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성을 마친 다수의 현적 존재들을 객체로 삼아서 그거를 자기의 특정한 어떤 이념에 맞추어 자기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서 자기 원래 갖고 있던 그 목적에 또 소용이 될 수 있도록 배정시키면서 통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통합이 완성되는 그 완성되는 국면을 만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만족이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생성을 하지 않아요. 파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주체가 아닌 게 되죠. 근데 그 주체가 아닌 것이 되는 그 국면을 자기를 초월한다고 해서 자기 초월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러면 그때 그 자기를 초월하는 친구는 이제 객체로서, 더 이상 주체는 아니고 객체로서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태들, 그렇죠? 새로이 생겨나는 현실존재들에게 소유로, 객체로서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근데 이때 주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소극적인 것이지 주체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성에 참여하되 주체적 결단은 이미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결단을 못하고 그 주어짐의 방식에 대한 결단은 새로운 주체가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까지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체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완성할 것이고, 그러면 또한 그냥도 후속한 생성한테 또 그 체가 또 주어질 거예요. 이런 식의 생성의 과정과 소멸의 과정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끊임없이 잇따라 이어나가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 이걸 전체를 그래서 존재의 과정차 또는 그러니까 생성의 철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의 철학의 핵심에는 현실적 존재의 자기 구성 활동이 있다. 자기 구성 활동.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그 여러 개의 그 다수의 존재들을 자기화하는 활동 하나하나는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파악, 그렇죠? 그 중에서 긍정적으로 내 것으로 삼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파악을 느낌이라고 부른다고 하겠어요. 하고 뭐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거절하고 그걸 부정적 파악이라고 그러죠? 파악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파악, 내 것으로 수용하는 그런 활동에서의 긍정적 파악과 배제, 제거, 부정적 파악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식의 기본적인 파악을 동원해서 다수 여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시켜서 자기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에서 주체로서의 과정은 끝난다. 이런 얘기 등등이 지금 일장에 현실 존재와 관련된 논의의 외강의 공격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공격인데, 더 뭐, 궁금한 건 혹시 있어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 존재라는 게 지금 뭘까? 이걸 쌓으면 아주 final entity다, final entity. 최종적 존재예요. 이거 외우에 더 다른 거 없단 말이죠. 심지어 신조차도 이런 존재다. 신조차도. 이건 아주 타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신은 또 생성 소멸을 초월한 존재에서 항상 이 변화상 세계에 밖에 있는 존재를 봤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신조차도 이 변화상 세계에 함께 어울려서 이른바 그 뭡니까 생로병사를 함께 하고 있다. 이 이상한 얘기죠. 신은 어느 순간에 딱 한 번에 그냥 객체로 있어버리네요. 왜냐면 그 생성을 마치면은 아니, 신은 생성을 맞출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내가 해석하는 YTD의 신은 생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생성할 뿐이에요. 신은. 왜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신도 자기 목표가 있어요. 똑같이 현존재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조합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요. 그래서 그걸 실현하려고 이 세계에다가 자꾸 이제 뭡니까, 이 소명을 줘요. 유혹으로. 소명을 주면 그런 게 맡아서 그걸 다 역할을 해버리면, 그러면 내 꿈이, 신의 꿈이,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이게 영들이 자꾸 비틀어요. 내가 혹시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객체들하고 다르네요.
예. 예외네요, 예외. 예외이긴 한데, 여기에 맞으면 예외인 법칙에. 예외일 수는 있겠는데. 생선을 맞추면 돼. 예. 생선을 맞출 수 없는 존재도 있는 거죠. 예외가. 그 예외, 그런 점에서 예외이긴 해요. 그건 인정한 거네요. 아, 뭐,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아, 그건 맛있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신의 생선을 맞출 수 없다. 왜냐면 이 세계가 신의 꿈에 충족시, 신의 꿈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이트들은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데. 다르죠. 근데 적어도 신은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 그건 다르죠.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해, 신도. 미래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런 식의 꿈을 키워줬는데 이분이 말은 듣지 않으니 신도 몰라요. 프로그래밍을 하되 결과는 제가 그렇죠. 프로그래밍을 하되 프로그램의 끝까지 보장하지 못한다. 프로그램을 끝까지 왔, 그 프로그램을 실현시킨 자들은 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 신의 그 기능이 자꾸 실패돼요. 끊임없이 실패해요. 끊임없이 실패. 끊임없이 새롭게 기획해야 돼요. 그 세계가 또 와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구조적인 이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신은 완전자가 아닌 거예요. 완전자도 아니고 완전한 초월자도 아니고 뭐 이상한 존재죠. 이것도 전통 신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신이 이상한 존재죠. 그 신도 뭐 이 세계의 고통을 같이 겪고 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가끔씩은 즐거워하고 뭐 이런 존재예요. 근데 뭐 신학의 신은 그런 존재 사실은. 그걸 이 신학자들이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 신학의 신학은 인간과 똑같아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감정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감정이 완전한데 감정 없는 존재가 뭔 사랑하겠어요? 아무튼 여간이고 자 이렇게 해적 존재는 자기 구성 활동의 헤세테로서 한식인 거다. 델타치 동안만 존재한다. 그렇게 일단 말씀 드리겠어요. 다음 뭐 별로 질문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넘어갑시다. 두 번째 챕터, 그러니까 formative elements. 이게 뭐 말이 좀 그런데 이게 형성적 요소라고 번역을 하는데 구성하는 요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종교의 형성이라는 그 책에서 존재를 분석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존재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봤던 현실을 놓고 분석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어떤 요소들로 이렇게 분할할 것이 있는지 여기 두 번째는 현실 존재를 보편적인 어떤 그 원리적 존재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분해 방법이 달라요. 다른 방식으로 분해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분해란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분석 우리가 분석이란 말을 많이 쓰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분석이란 말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거. 네? 아날리시스를 말하나요? 아날리시스. 그거는 아날라이자 문제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거라고 정의하는 거. 단어로 해석하는 거. 문제가 무엇인가 연구하는 거라고. 예를 들게요. 예를. 물을 분할하는 뭐가 나와요? H2O. 분할. 아, 물 분할하면 물이 나오죠. 그렇지, 물 분할하죠. 분석하면? H2O가 나오죠. 그렇죠. 산소 두 개, 아,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나오죠.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원래 물이 있고, 산소와 수소가 있어요. 어느 놈이 더 보편적인가요? 더 많이, 지구에 네. 많이 차지하는 질소고, 수소가 많아요. 산소가 많아요. 물보다는 산소, 수소가 더 흔한 거예요. 그렇죠. 산소수는 있어도 있지. 우리가 풀을 쉬어야 되잖아요. 물은 붙인 거고, 산소수는 물보다 보편적인 겁니다. 네. 분석은 문제 대상을 보편적인 요소로 환원하는 절차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차라리 말 장난이에요. 말을 잘하면 멋있어 보이고, 말을 못하면 아둔해 보여요. 개념적인 칼을 잘 써요. 추상적인 예력이 잘 써야 돼요. 예력이 잘 써야 사이가 예리해집니다. 어쨌든 자 분석한다는 건 보편적으로 환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 존재라고 하는 걸 꼭 우리가 지난번에 분석할 때는 이 챕터 1에서는
원에서는 주체, 이런 말 썼죠. 주체, 객체, 뭐 소여, 이런 말 썼고, 그 다음 뭐 파악, 그죠? 또는 뭐 느낌, 이런 말 썼고, 또 다음 만족, 그 다음 뭐 자기 초월. 이런 등등의 보편적인 개념들. 이런 가지고 현실적 존재, 문제의 현실 존재, 이거. 얘를 분석해서 기술해 봤어요. 이게 일장의 얘기입니다. 이제 동원한 개념들이 이런 겁니다. 널리 쓰이는 일반 개념들을 통해서 현실 존재한 특수한 어떤 존재자를 분석해서 설명했어요. 이게 1장이고, 두 번째 장은 분석하시듯 등장하는 게 곧 등장합니다. 챕터 2에서는 현실 존재를 영원한 개체, 창조성, 신. 이때 신은 보편자는 아닙니다. 신 자신은. 그러나 모든 존재와 관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기능을 가져요. 신이. 그래서 영원한 객체, 창조성, 신이라고 하는 이 3자를 이용해서 이 존재를 다시 분석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건 영원한 객체는 뭐고, 창조성은 뭐고, 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이제 차근차근 보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세계의 뭡니까? 생성의 과정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하는 formative elements, 형성적 요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번엔 여러분의 텍스트로 20쪽이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책에 전개되고 있는 사상이 플라톤적인 것이라고 하는 나의 신념을 피력하는 가운데 내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만일 플라톤의 일반적 견해를 플라톤과 현대 사이에 게재된 2000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사회조건, 이적 성취, 과학, 종교 등에서의 인간 경험의 최소한의 변화를 그것에 반영시켜 기술해야 한다면 우리는 유기체의 철학의 구축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유기체 철학에서는 세계의 과정을 구성하는 현실대가 모든 현실적 존재에 있어 그 한정의 가능대를 구성하는 다른 사물의 진입 또는 관여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간적인 사물들은 영원한 사물을 관여함으로써 생겨난다. 예. 여기는 보면 지금 유기철학, 자신이 말하는 유기철학은 결국 그런 어떤 위치에 있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플라톤의 철학을 2000년 동안 적어도 우리가 뭐 성취한 다양한 어떤 학문적 성과, 미적 성과 등을 반영해서 새롭게 구성한다면 그때 구성되는 것이 플라톤 철학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구성된 것이 바로 유기 철학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플라톤 철학을 그냥 뭐야 단순히 그러니까 뭐야 그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 현대의 어떤 성취에 맞게 뜯어 고쳐서 재구축한 것이다. 그 재구축한 내용이 곧 유기철학, 곧 과정철학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 유기철학은 플라톤 철학을 변형시키되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플라톤 철학은 2000년 전 철학이죠. 2400년 전 철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에 인간의 어떤 그 안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세상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한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인은 탐구해 왔고 했으니까 그것들을 저 진척된 알림의 내용을 반영해서 플라톤 철학을 좀 뜯어 고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겨난 것이 유시철학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철학은 플라톤 철학을 잊고 있다, 계승하고 있다 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그 핵심의 노인 요소가 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기체입니다. 거기 보면 이 지금 방금 읽은 파라그의 마지막 부분이죠. 시간적인 세계는, 시간적인 현실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산물. 예, 산물들은, 예, 시간적인 산물들은 영원한 산물의 관여함으로서, 파트픽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관계함으로서, 그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죠. 자, 영원한 산물과 관계 리즘으로서, 이렇게. 그럼 바로 그 전의 문장을 보면, 모든 현실 존재에 있어 그 한계의 가능성을 구성한 다른 사물들의 진입을 예시하고 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말은 어려운 사실 다른 거 아니고, 한정의 가능태라는 말은, 흔히 그 철학의 그 존재론에서 여기서 결국 영어로는 deficit 있는데 한정.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그 한계를 준다는 뜻이에요. 아, 그 조각가가 뭐 청동 이렇게 뭉치를 놓고 이걸 이렇게 다듬어내서 조각을 다듬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카빙 해가지고 뭘 만들어? 이런 상을 만들죠. 이건 그림이 되나 모르겠다. 이 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직 아무런 상도 이게 없어요. 형태가 없단 말이죠. 여기 형태가 들어간 거죠. 이 형식, 형태, 요거를 한정의 형식이라고 해요. 한정. 이렇게 제약한 형식. 이건 무제약자, 무한정자. 한정이 없어요. 이거는, 이 형식은 한정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정자에다 한정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세상의 고전철학이 갖고 있는 기본 발상입니다. 여기에서 플라톤의 이단론이 나왔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설이 나왔고, 진료 형상설. 진료와 형상이 만나서 사물이 됐단 말이죠. 모든 사물은 형식과 형태와 진료가 결합한 거란 말이죠. 네? 그때 그 진료의 측면을 피한정자 또는 무한정자 이렇게 부르고, 그 형식의 측면을 한정자라 불러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피한정자 또는 무한정자와 한정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해하셨어요? 네. 오케이. 이 구조에서 지금 한정의 가능성과 그렇게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은 형식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현실 존재란 것은 어떤 이미 한 현실 존재를 예로 들었을 때 이게 무엇인가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아까 뭐 복합적인 성질이라고 그랬지만 갖고 그러면 그걸 표현하는 게 뭐겠어요?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이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한정해주는 한정적인 형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형식의 요소를 영원한 기체라 본다. 그러니까 현실 존재는 영원한 기체를 통해서 자기가 한정되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럼 한정되는 놈은 누구예요? 여기서 한정되는 놈은 뭐 있어요? 한정하는 놈은 영원한 기체, 한정되는 놈은? 영원하잖아요. 현실 존재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얘기해서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한정되는 거는 창조성이에요.
그 창조성과 한정, 한 창조성 무한정자고 영원의 신은 한정자. 이 둘이 딱 결합해서 뭐가 생겨나고 있다? 현실적 존재가 생겨나고 있다. 현실적 존재가 부처의 사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조성이 아직 안 남았어요. 근데 영원의 신은 이건 한정자고, 한정자고 무한정자 또는 피한정자는 뭐라고요? 창조성이다 말이죠. 이게 서로 결합해서 현존재가 튀어나오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기본 구도. 창조성에는 진료가 맞먹고 영원한체에는 뭐라고? 뭐가 맞먹다고요? 형상. 에이도스, 아리스토텔 표현하자면 또 플라톤 표현하자면 이데아, 형상. 진료 형상에 해당하는 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현존재가 가장 구체적인 궁극적 사물. 그죠? 구체적인 궁극적 파이널 사물 말이죠. 진짜 존재하는 놈. 그러니까 이걸 분석할 때 뭘 분석했다? 창조성과 영원한 기술을 분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진료와 형상으로 분석하듯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트 철학은 이런 점에서 누가 뭐라도 서양 철학입니다. 와이트 철학. 서양 철학의 개념적 편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말만 바꿨다 뿐이지. 영원하게 서로 어떻게 서로 만나느냐 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한참 가야 돼요. 신 얘기가 아니라 신까지 가기 전에 지금 당장은 우선 영원한 계시라고 하는 게 전통철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갑자기 등장했는가 그것만 이제 일단 개발적으로 이해하시고 차이가 있다면 저 창조성, 진료와 창조성이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료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상당히 그러니까 스타틱한 것, 정태적인 거거든요. 활력이 없어요, 진료는. 그쵸? 말부터 그쵸? 창조성은 상당히 활력이죠. 네. 크리에이티비티, 뭔가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활동력 일반 같은 말입니다. 활동력 일반. 그러니까 에너지 일반. 그게 창조성입니다. 그래,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로 자기 일을 드러낼 수 있죠. 동일한 에너지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는 말은 뭐 쉽게 하죠. 간단한 대로. 그 물리적 에너지가 화학적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그죠? 그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뀐 것들은 영원한 기술에서 규정된 것이고, 그리고 바뀌기 이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머릿속으로. 우리가 눈을 볼 수 없지만, 그거를 창조성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 그 자체. 그걸 창조성으로. 예, 그걸 창조성으로. 저거는 신이 뭔가를 만든다. 그렇게 잘해요. 신도 저거에 의해서 분석돼요. 예전 대리석 갖고 어떤 저기, 조각을 만들면 대리석이 말하자면 창조성이라는 얘기네요. 아니, 아니, 그렇지 아니고.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료가 그 대리석은 상당히 사실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동력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때 깎는 이 카펜터, 목수나 뭐 아니면 뭐 대장장이가 이 끈을 지르니까 잘 안 돼요. 그 힘 어디서 오고 있어요? 머리 쪽에 있는 거. 그건 또 다른 있는 거죠. 진료 밖에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저기는 진료 안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진료 안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 에너지의 흐름 안에 에너지 자체가 들어가 있듯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예를 들어 바꿀 수 있는 위치 에너지 뭐 많죠 에너지 형태가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들이 발산돼요 현실 속에 등장한다 현실에 그런데 그 현실에 등장하는 다양한 방식을 잠깐 머릿속에 지우면 그게 뭐가 남느냐 에너지 자체가 남잖아요 그것도 힘 자체가 그걸 조금 유식한가? 스카라는 말 있어요. 스카라는 벡터요. 벡터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벡터는 현실화 되는 힘이에요. 방향을 갖고 속도와 되게 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벡터라는
방향은 아직 그 잠재적인 에너지, 그 스칼라에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딱 그거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원동력 그 자체, 그 창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창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건 신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세계야. 신의 입김이지. 신은 저기서 오히려 신도 창조성의 피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저 신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 신조차도. 네, 신조차도. 그래서 역시 메디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아저씨가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원하게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전통 철학에서 진료 형상서의 형상에 해당하는 거다. 여기서 한정이란 말이 그런 표현이다. 한정이란 말이 어떤 형태를 준다. 형식을 준다. 이게 definiteness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거기서 또 질문 약간 있으면 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갑시다. 네. 그러나 이 책은 플라톤 저작의 주석서가 아니다. 문제의 존재는 플라톤이 형상으로 인정했을 법한 것에만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데아란 용어도 근대 철학에서 주관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의 나의 목적에 비춰볼 때 오해를 가할 소지가 매우 크다. 어쨌든 이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그 결과 모호한 것이 되고 말았다. 비판적 실제론자들이 사용하는 본질이란 용어도 나의 의도와는 다른 그들 나름의 용법을 연단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나는 이 절의 앞에서 플라톤적 형상이라 불렀던 것을 이제 영원한 객체란 말로 부르기로 하겠다. 영원한 객체라는 용어가 마음에 안 든다면 가능체라는 용어가 어울릴지 모르겠다. 영원한 객체는 우주의 순수한 가능체이며 현실적 존재들은 가능체들을 제각기 실현시키는 가운데 서로 달라지는 것이다. 그에 대한 개념적 인지에 있어 시간적 세계의 어떠한 특정의 현실적 존재와도 필연적 관련이 없는 그런 존재는 모두 영원적 객체라 부른다. 네, 됐죠? 여기 이제 영원한 객체라는 말을 쓰는 까닭, 이 말을 특별히 형상이라는 말이나 이데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말을 쓰는 까닭을 간단히 가르쳤어요. 플라톤의 형상은 대단히 그 뭡니까 협소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한정 형식을 다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다. 그 다음에 이데아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인데 근대 철학에서 아이디어는 인간의 머릿속에 잡히는 심상 정도를 의미했어요. 바깥에 존재하던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의미가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말도 저는 아이디어라는 말을 쓰면 오해 소지가 있다. 내가 말하는 영원한 객체는 그렇게 심상, 단순히 심상을 하러 된게 아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비판적 실제론자 사용해온 본질. 이 비판적 실제론자들은 이 본질이라는 말을 주객의 상호 협력에서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오, 인간의 의식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식과 존재가 만나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측면을 본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객 합작품이죠, 본질은. 그것도 아니다. 이건 내가 지금 영원히 지난 것은 존재 그 자체의 성격으로서의 어떤 그 형식, 그리고 형상을 가르치고자 한다. 다음은 그 밑에 세 번째 쪽 예. 그 현실적 존재들은 가능체들을 제각기 실현시키는 가운데 서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받아들일 때 어떤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의 그런 그 결단 내지는 선택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과거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마다 여러분의 역사와 저의 역사가 다르죠. 각자의 역사, 자기 역사가 고유합니다. 나의 고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러면
그리고 유사한 역사를 공유했으면서 후보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주체적 형식에 개입해서 각자 목적에 의해서 그걸 변질시키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요. 명한 개체가 여러 개 다수 아니에요? 다수죠. 무수하다. 무수하다. 네, 하나의 여러 개 개체에서 명한 개체에서 여러 가지 가능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쵸만. 선택하는 따라. 명한 개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아, 그게 거기에서 예,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걸 강조해가지고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체의 선택이 주체 쪽.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그 경험을 했어도. 그렇죠. 우리 구현마다. 예. 결과는 좀 예. 틀려지죠. 그렇죠.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은 거기 보면. 뭐 가능체라고 부르죠. 그때 안 보건 표현이 뜹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 부분, 영원한 신은 우주의 순수한 가능체라고 그렇게 있어요. 순수한 가능체. 뭐 이러시죠? 네. 순수한 가능체이며, 또는 이렇게 바꿔 말하면 순수한 가능적 존재, 가능체이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순수한 가능체. 그럼 우리가 뭐 이와 비슷한 표현을 뭐가 썼었죠? 무슨 가능체란 말 썼었죠? 왜? 앞서 우리가 현실적 존재를 요약할 때, 무슨 가능체? 실제적 가능태. 그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순수한 가능태는. 그러니까, real possibility와 pure possibility. 그러니까, pure possibility라고 하는 건, 이놈은 아무런 제약성도 스스로 제약하지 못해요, 누구도. 심지어 소극적으로도 제약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활동성을 갖고 있는 현실적 존재에 의해서 전적으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가능태라 불러요. 실제적 가능태는,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주체가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막다른 굴명의 어떤 그 뭡니까 조건을 이렇게 제공하는 데 반해서, 그래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는 데 반해서 이 순수 가능태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놈은 실현되려면 현실적 존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현실적 존재가 완전히 니게이션, 거부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현실 세계의 그 실질적 가능태는 완벽하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의 흔적을 생산한 주체가 밖에 있어요. 과거 역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역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실제 가능성,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지만, 그러나 순수한 가능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있어요. 현실 주제가 그러니까 순수한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실제적 가능성은 영원한 객체라고 볼 수 없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영원한 객체는 순수한 가능성, 실제적 가능성은 과거 세계 전체. 생성을 마친 세계, 과거 세계 전체가 실제적 가능태를 형성하죠. 영원한 객체는 실제적인 가능체는 아닌. 예, 순수한 가능태.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거는. 뭐 쉽게 꼭 얘기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선택되어 있어서 현실 속에 실현되어 있는 영원한 객체도 있어요. 물론 실현되어 있는. 그런데 그것도 순수하다고 해요? 순수하다고. 예, 그것도 순수하다 그래요. 그것도 그것이 실제적 가능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 존재가 현재의 현실적 존재한테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그 영원한 객체가 개입은 해요. 개입은 하는데 그거를 그 개입하는 영원한 객체를 주체가, 지금 현재 생산한 주체가 부정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MNO에서 뭐 M만 받아들이고 N과 O는 거부했죠. 그게 부정적 파악입니다. 부정한 거예요. 배제하는 거. 그때 배제에는 현적 존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현적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영원한 객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걸 부정함으로써 그 나머지 부분을 부정하는 겁니다. 현실적 존재 자체는 부정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힘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이 지닌 어떤 특정한 형식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시광선 이외의 것으로부터 영향은 받지만, 물리적으로. 그걸 보지 않는다 말이죠. 보지 않는다는 건 그 형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물리적 힘의 영향을 받지 않나, 않다, 않는다,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순수한 가능체도 아니고 왜 꼭 우주라는 말 들어와? 왜 우주의 순수한 가능체? 아, 그건 뭐 존재 전체를 통틀어서 우주 전체를 규정하는 순수한 가능체 그런 뜻이죠. 순수한 가능체는 아무런 형태도 없는 그런. 아, 형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 그 과정에 개입할 때, 어떤 주체적 힘도 행사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피동적으로만 제약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형태적 가능체를 행성을 마친 거라고 하셨는데, 행성을 마쳐도 순수한 가능체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것은 무슨 대잖아요. 이게 대비되는 말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무슨 뜻이 않습니다. 그건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적 가능성. 아니, 실적 연재를 규정하는 그 영화에서는 다수가 있는데, 과거 완성된 현실 존재를 놓고 생각해보죠.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생산하면서 그걸 내가 객체화시켜요. 근데 그것의 부분을 내가 긍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전체를 나의 소유로 삼아요. 근데 그 나머지 그걸 주장한 다른 영화나 시들이 있죠. 그걸 나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현실 존재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내가 파악하고 긍정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원인이라고 불러요. 나 전체를 결과라 부르기도 하고. 그 원인과 결과한 게 엮여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 전체가 나를 다 제약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으로만 나를 제약해요. 과거 전체가. 과거 세계가. 근데 그럼 나를 제약하지 않은 부분은 뭔가? 그건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부정된 거예요. 나의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과거 전체부터 온전히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부분적 영향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근데 만약 과거 전체가 온전히 나의 영향을 준다. 라고 그러면 나는 피해갈 장소가 없어요. 그럼 과거에서 결정적으로 나는 주어진 것을 놓고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면 그건 뭐 과거가 나를 다 결정하는 거죠. 주어진 것을 놓고 내가 피해갈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결정하고 부분적으로 피해갈 수도 간다. 그게 긍정과 부정의 역할이에요. 긍정과 부정의 역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이렇게 살겠어 라고 마음을 바꿔먹었으니까 달리 지금께 살았던 방식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 지배하려면 마음 먹어야 소용없어요. 그게 나를 그렇게 몰고하게 줘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그게 인과적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과거 세계가 현재를 제약한다. 완전히. 그러면 인과적 결정론이라도 이 현재의 세계, 현재의 주체는 자유 가능없어요. 과거로서 얽혀있지. 근데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게 부정인데 그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 구현된 일부의 영원한 객체들을 부정함으로써 그 부분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순수한 가능적 존재, 그게 실제적 가능성하고 차이를 지금 질문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뭘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된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영원한 객체가 있어요. 그걸 추상해요. 뽑아내요. 뽑아내면 그 순수한 관계가 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변조할 수도 있고, 뭐 강조할 수도 있고, 뭐 평가전환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돼요. 그걸 순수한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현돼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아, 이거 순수하지 않지 않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순수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순수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받아들이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근데 그건, 그렇게는, 과거가 현재를 전혀 제약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반대로. 아까와 반대로. 그러니까 이건 대비되는 기능을 필요해요. 그래서 대비되는 이야기 역할을 하죠, 항상. 아까 근데 대비되는 것들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두 개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순수한 관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체가, 긍정, 부정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실질적 가능성은 주체가 긍정, 부정을 온전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락하지 않는다. 주체에 대한 임의의 선택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실질적 가능성이다. 굳이 대비시키자면.
아, 그 다음은. 근데 그렇게 앞에서 저희가 그림으로 봤던 그 대상 X는 풍수학 가는 대로서 그 그림과 된 거죠. 그림을 다시 한 번. 전에 배웠던 걸 나고 모델이 다 풍수학 가는 대로. 지금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에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픽하거나 봐야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드리고 이걸 이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전체가 하나의 실제 가능태예요. 전체가 어우러진 전체가 실제 가능태예요. 그래서 그 실제 가능태 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여기 영향을 줘요. 긍정적으로 파악하니까. 그것은 이 규정하고는 일부의 다른 특성들은 이것에서 거부돼요. 거부되고 있다. 부정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영향을 주지 않죠. 이거 어떻게 거부하느냐. 이걸 규정하는 형식이 있어요. 형식. 이게 영원한 개체입니다. 이걸 추상해서 이걸 평가하고 야 이 이름이 들어오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말까를 평가해요. 그래서 아 이거 도움 안 되겠어. 그래서 거부하는 거, 부정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뭡니까 이게 추상에서 형식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 과정, 이 과정의 결과 이 형식은 순수한 가능태가 되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다 그런데 물론 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러나 이거 전체를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놈은 어느 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자기를 생성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 이걸 받아들여 이걸 받아들여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거든. 이게 전체, 이 전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가 나를 일정 부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제약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나를 다 제약할 수는 않는다. 내가 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분을 부정할 수 있으니까. 부정할 수 있는 까닭은 그 현실체의 일부를 추상해서 그걸 순수한 가능태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런데 반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가능태는 뭐예요? 예. 그 그림에서 실제 가능태는 N이죠. 예, 받아들인 거. 거. 예, 받아들인 거. 이게 실제 가능태죠. 예. 그리고, 이거 전체도 실제 가능태라고 불러요. 전체도. 왜냐면, 내가 거부했지만, 딴 놈은 이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내가 거부했을 뿐이지. 힘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후속한 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내가 예전에 거부했지만. 만족해서 느끼기까지 다 다른 거는, 그게 실제적 가능성이죠. 그렇죠. 존재한 전체. 그러니까, 만족한 놈은 그래서 실제 가능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주체가 어떤 걸 추상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부정되고 긍정되면서 하나는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부분은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럴 뿐이죠. 그러나 나한테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았다라서 그게 무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놈한테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한 놈한테 나한테서는 지워졌지만 또 행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건 항상 자기 나름의 힘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선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에게 선택되어서 실제적 가능태 같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주체에게 선택되지 않았을 때 그것에 있어서 순수한 가능태로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이 그것을 바라보는 느낌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선택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아까 누가 내 머리가 하나도 쉬지 않았다 그러셨는데, 머리칼이 내가 지금 이런 색이 쉬지는 거는 어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를 반복하는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지금 이 현재의 상태에 내속해서 이걸 결정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머리카의 역사 속에서 이 머리카의 색은 이건 내가 자유롭게 구현한 거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적으로 이 N이 이 MNO에서 MNO에 따라 그림자 이제 보낸다. 저는요 뭐 XYZ 이렇게 했었죠. 이 MN 이 N이 여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역사의 어떤 그 안정성 또는 어떤 인과적 연속성 을 줘도 강하게 신하는 방식으로 저게 구현돼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 주체의 자유를 받게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유는. 근데 저도 기본적인 자유를, 물리적 자유는. 근데 이제 인간의 어떤 이게 살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인과성이 기본적 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존재의 층위가. 그게 어디겠어요? 인간의 사고야, 사고. 의식 중추 구성하는 대기들. 이놈들은 비교적 그 과거로부터 이렇게 꽉 짜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톱,
보다는 여러분의 혈액이 조금 더 자유롭고, 혈액보다는 호흡이 좀 더 자유롭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그 유기체를, 그, 뭡니까, 무기물로 이렇게 층이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럼 유기물로 올수록 조금 더 자유롭죠. 조금씩 이렇게 일탈한단 말이죠. 무기물 속 과거에 이렇게 얽매여 있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과거 덜 얽매이는 게 인간의 사고중추, 의식중추를 구성하는 것. 이놈은 여러분 중에 남자 들으면서 한쪽으로 머릿속 다른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과거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적어서 물리적 안정성을 설명해 주는 거는 저런 식의 인과적 어떤 그 영향력, 실제 가능지 역할이에요. 그런 이놈들이 장시간 또는 장구한 세월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상식적인 의미에서. 내부에서는 이거 한참 갈 거 아니에요. 몇 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 이건 저런 식의 인과적 고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 커피 마사지 두셨는데 커피는 저거 며칠 주면 다 말라버릴 거예요. 그죠? 저거는 저 인과적 작동이 덜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훨씬 더 자유가 작동하는 거죠. 그럼 마무리 짓게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 지금 애니 이제 선택을 얘한테 당했잖아요. 예. 근데 얘는 또 다른 사람, 다른 또. 할 수 있죠? 같은. 그러면 걔는 여기 양쪽이 다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뭐, 앞으로 무수한 역사에 후속한 미래에 참여하십시오. 그럼요. 반복적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지. 어떤 주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 상대적인 것이지. 일률적으로 어떤 놈은 뭐 늘 작용하고 어떤 늘 거부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주체로서 그것과 관계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적 어떤 영향을 치는 어떤 그런 국면의 계기들이 주체로서 관여하고 있다면 인과성보다는 자연성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아니면 무기물의 세계에서처럼 훨씬 더 안정된 세계의 어떤 그 측면을 반영하는 어떤 계기들이 주체로서 들어가 있다면 반복적으로 인과의 힘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 층위층에 따라, 존재 층에 따라서, 이거, 그러니까 방향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됐죠? 예. 수고하셨습니다.